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은 낮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을 좀 보려고 회사를 오늘 연차를 냈어요. 연차를 내고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고승교 쪽으로 좀 낚시를 나왔습니다. 수위가 많이 낮아졌는데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배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고승교 그 다리 쪽으로 해서 위쪽 문어미 좀 재미를 봤던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아래쪽 문어미로도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원픽 한켈 3.5인치 쉐덤으로 좀 해보고 안되면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마지막은 갈평에 가서 프리리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탐색 한번 해보고 입질이나 반응 없으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수위가 엄청 낮아졌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멀리까지 좀 탐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마리 입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은 여기도 나오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나올 때는 그냥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사실 입질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기는 불의 옥잠이 수로라고 해야 되나? 보청천이라고 해야 되나? 내 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일단은 불의 옥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쪽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반대쪽에 물 건너 쪽에 또 상당히 좀 괜찮은 듯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수온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천천히 스위밍으로 빨리 위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위에서부터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고승교 그 위쪽에서 아래쪽 문어미로 왔어요. 아래쪽 문어미로 왔는데, 야, 여기 또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일요일날보다는 수위가 또 엄청 올라갔어요. 참, 수문을 닫았나 봅니다. 물을 내려가는 쪽에 배수하는 걸 닫았나 봐요. 어이구, 큰 게 하나 또 목도 못 지나가네. 어이구, 이거 얼마나 물이 찼냐면은 일요일 날 건너편 쪽에 그 파라솔 펴놓고 파라솔 피고 뭐 잉어 낚시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보면 파라솔을 비닐로 쳐놓고 이렇게 같이 이제 파라솔과 비닐로 이렇게 둘러놓은 그게 있었는데 그게 물이 잠겼어요. 그거 쳐놓고 뭐 쉴 때마다 오셔서 낚시를 하시려고 그랬나 본데 물에 잠겼어요. 또 맞바람도 엄청 부네 또. 입질을 한두 마리라도 볼까 해서 왔는데 아이고 또 맞바람이 엄청 붑니다. 일단은 캐스팅 해놓고
수위가 좀 올라가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저쪽에 파라솔이 물에 잠겼어요. 잠잠하네. 저기 그 물에 그 파도는 좀 치는데 배스들은 없습니다. 배스들이나 고기가 이렇게 피딩을 한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이쪽 원래 늘 입질을 해줬던 자리인데. 깊네. 깊어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또 수위가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변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입질 못 받으면 이제 갈평으로 갈 겁니다. 갈평에 가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요즘 잘 안 나오니까 후리리그를 써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림은 참 좋은데 여기가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캐스팅하면 늘 입질은 받았던 곳인데 수초가 이쪽으로 다 밀렸네요. 가해로 수초가 밀려가지고 좀 더 내려가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네. 여기서 입질 못 받으면 일단 철수해야 됩니다. 늘 입질이 왔던 곳이니까 여기서 입질 안 오면 배스가 어디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없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또 수위가 올라갔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배스들도. 네. 이상하게 먹이 활동하는 녀석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배스가 좀 이렇게 노는 게 보여지는데 전혀.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 여기서 입질 못 받으면 바로 갈팡으로 가야죠.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긴 다 편집박이죠. 편집. 어휴, 여기 물이 없었는데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야. 첫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 여기는 항상 입질을 받았던 곳인데 일단 반응이 없어. 배스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지, 이거는. 갔거나 숨었거나. 전혀 반응 없네. 어? 아니었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살짝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고승교 가서 꽝 치고 이제 지금 이제 갈평으로 왔습니다. 일단 푸르렀던 논이 다 수확을 했네요. 뭐 대추나무도 그냥 거의 다 수확을 다 해가지고 갈색으로 많이 변했고, 논은 뭐 그냥 황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가로질러서 산미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산미 쪽에 가서 잠깐 해보고 안 되면 프리리그 써서 베스의 얼굴은 봐야죠. 베스 얼굴 보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뭐 산미 다 들어가기 전에 들러서 잠깐 해보는 그 최상류 포인트에 들어왔어요. 수심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수심이 낮아서, 낮아져도 뭐 한 30cm 이 정도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캐스팅을 한번 해보고 산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하네. 아, 뭐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물보라가 살짝 쳤는데? 베스가 있으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손에 뭐 가시가 꼈는데? 제가 늘 오던 산미 포인트로 왔습니다. 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일단은 늘 지지던 곳, 뭔가 그동안에 베스가 나왔던 곳을 총집합해서 이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탐색. 날이 차서 뭔가 있을 거라는. 아이, 엄청 잡네. 터지진 않았는데 상태는 좋지 않네. 한여름에 핫했던 포인트까지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곱뿌리 쪽에서 프리리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되면 크랭크베이트 하나 가져온 게 있어서 크랭크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잠자리가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파닥거리는데도 베스의 입질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스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입지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죠? 그런 걸 반증하는 거죠. 완전 늦가을, 예년 같으면 완전히 겨울로 들어서 늦가을 분위기가 나요. 라인은 터지고 일단 여름에 좋았던 포인트, 100% 포인트. 라인이 계속 들어가는데 입질은 없네요. 여름엔 좋았는데 겨울엔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엔 아닌 것 같아요. 트럭은 잘 들어가네. 트럭은 잘 들어갔어요. 여름 같았으면 벌써 입질이 왔을 텐데. 위에 나무가 있어서 탄도를 좀 낮게 이렇게 던졌더니 물이 엄청 튀네. 일단 안 되면 프리리그를 쓰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멀리. 와, 너무 걸렸다. 아이, 아, 너무 또 터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아, 금방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얕은가? 근데 여기가 그래도 수심이 좀 나오는 데인데. 최상류 쪽에 낚시를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들어올 땐 차가 없었는데 차가 있네요. 야, 이놈 프리리그는
이 진득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좀 모자라서 진득함. 귀찮아서 또 프리리그 웜 찾다가 그냥 시텔이 있어갖고 그냥 시텔 하나 갖고 합니다. 시텔을 걸었어요. 아, 더블링 거를 찾아야지. 어, 왔습니다. 어이, 던져놨더니 왔어요. 왔어요. 아이. 트랙 괜찮은데? 아, 얼굴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아니네. 오늘은. 여기도 트레일이 좀 왔던 곳인데, 아, 지금 낚시하려고 이제 내리시는 거 같네요. 바닥이 다 걸려서 꼴고 뭐야. 산에서 뭐 남은가? 도토리가 떨어졌나? 뭐가 툭 하고 떨어졌네 물속으로. 아, 더블링크가 아니니까 시텔로 했더니 와이드 후각은 안 맞아갖고 잘 안 돼.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한 분이 딱 서서 상류 쪽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낚시는 안 하시고. 야, 오늘은 뱃속 얼굴 보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쪽으로 좀 돌려볼까?
여기서 안 나면 저기 그 곱뿌리 쪽에 가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세 마리 잡았던 그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멀리 쳐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딱 한번 입질 오긴 왔는데. 프리리그가 가장 뭐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들 하시던데, 그런 것 같네요. 제가 프리리그를 못해. 갈팡이 묘미는 던지자마자 들어 끌고 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홀링 바이트 그게 묘미였는데 이제 없네. 라인을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 왔어요.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왔어요, 왔어요. 털이, 오, 쇼, 괜찮네? 갈팡 사이즈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아이고, 씨. 그냥 놔뒀더니 목샷을 했네. 이거 어떡하지? 얘가 어려워. 참아라. 참아라. 목샷은 아니네. 자, 드디어. 아, 이쪽에서 많이 낚시를 하셨네. 잘 나오는 자리는 잘 하신다니까. 저 같은 초보인 걸로는 잘 모르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잘 나온 거. 한도를 좀 높게 갖고 던졌습니다. 프리리그. 이 프리리그도 폴링바이트가 꽤 있더라고요. 아,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라인이 잘 안 보여. 라인 가져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라인을 좀, 로드를 좀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손들은 어디 가셨지? 이쪽으로 오시는 건가? 더블린 거로 바꾸고 그 레트룸이라는 그 글라스 있잖아요. 유리관 속에 쇠구슬이 자잘하게 들어가지고 레트룸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삽입을 했어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하는 거지만. 아, 입질인 줄 알았네. 툭 뭐가 걸리길래. 아니면 빨리 회수해서. 이 저쪽에 낚시를 많이 한 자리가 있는 거 보면 가운데 쪽으로 던진 것 같은데. 아, 한번 요거 회수하면 가운데 쪽으로 한번 던져봐야지. 넘어가기 전에 한두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로드에 거미줄이 쳤네. 아, 붕어 낚시 아닌데. 한 분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가시네 다시. 아, 베스 낚시여서. 그럼 저기 너머에서 왔다는 건가? 빨리 걸어오셨나 보네.
안 오네. 그건 아닌데. 아, 이각은 아닌데. 봉돌을 좀 큰 걸로 잡아서 더 멀리 캐스팅 해볼까? 됐다. 그거는 생각 못 했는데, 야, 이거 안 되네. 아, 예기치 못했던. 야, 프리리그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프리리그에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걸 아예 예상을 못 했는데.